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혹초 거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고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서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인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단칼에 그절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복을 지시합니다. 더욱 힘들어진 노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 역시 애굽 왕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애당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뻔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예정대로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큰 나라 강대국의 왕이고 신과 같이 숭배를 받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의 권세가 대단하지만 천지의 주재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부당할 것을 알면서도 바로에게 담대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뜻밖의 일을 겪게 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는 벽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벽돌 만드는 그 개수는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죠. 이스라엘의 노동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간질시켜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불러주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고 매우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미리 일러주지 않았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망하는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작전이 아주 잘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내려고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동 강도는 더 심해지고 바로가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 이름과 그의 시나이 이름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감독관들이 바로에게 찾아가 노동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더 노동이 심해진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힘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모세와 아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 21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는 것,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고 설상가상 더 어려워져 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게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결국 역전하고 승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도 낙담을 하며 흔들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노동의 가중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 역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과연 괴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람이 한번 낙심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죠.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곤란함이나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벽돌 굽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생활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보내시고는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세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고 이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괴롭고 무거우며 원망을 쏟아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또다시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애굽 왕의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자신의 입술은 무능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낙담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5장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지만 바로가 보인 행동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일들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낙심과 원망, 자신의 말을 바로가 거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6장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멘. 모세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한 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만심이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쉽게 교만하거나 혹은 쉽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의 말과 같이 착각하는 교만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이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절망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